자, 그럼 jQuery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갈 코딩에 jQuery 수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제 내용은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라이브러리가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예제일 뿐입니다. 자, 이 jQuery에서 여기에 뭐 1.x, 2.x가 있는데 현재는 1.x를 쓰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파일을 카피해서 자, 지금 제가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Query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아마 이 파일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굉장히 큰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아주 잘 만들어진 아주 큰 자바스크립트예요. 이거 똑같이 만드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jQuery 데모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화면으로 출력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리스트 형식이에요. 그래서 empty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쭉 출력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empty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한 번에 코딩 에브리바디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자바스크립트 jQuery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예, 읽어와야겠죠? 스크립트 sic 그리고 jQuery.js라고 하면 이 jQuery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잘 가져왔는지 확인해볼까요? 자, 여기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시면 현재 이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나오는데 거기 jQuery.js라는 파일이 있다면 이 웹페이지에 jQuery.js 파일이 잘 인클루드된, 잘 로드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빨간색이 표시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텍스트에.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id 값이 list라고 하는 이 태그 밑에 있는 이것들을 지금 제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jQuery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약속되어 있는 예약어가 있는데 바로 달러입니다. jQuery는 달러로 시작해서 모든 경우 달러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달러라고 하고 제가 이 괄호에다가 샵 리스트라고 하면 이 샵이라고 하는 기호는 무슨 뜻이냐면 id값이 list인 태그를 가리키는 건데 id값이 여기 있죠? 자, 이 태그는 바로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태그들의 id값이 list인 태그에 하위 태그가 li인 태그를 이렇게 하면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li인 태그는 여기 있는 이것 하나하나가 id 값이 리스트인 태그의 하위에 있는 태그들이잖아요. 그 태그에 text라고 하고 제가 coding every body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이 한 줄이 호출되면 이 한 줄로 인해서 요 id 값이 리스트인 태그 하위에 있는 li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전부 다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로 한 번에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jQuery가 아니라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방금 보셨던 empty라는 텍스트가 coding everybody로 바뀌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일단 텍스트를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type은 button. 자, 여기는 html 태그 모르셔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을 한다는 뜻이고 이 버튼의 id 값으로 저는 execute
btn 이렇게 하고 자, 이 웹페이지를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execute라고 하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각각의 텍스트들이 empty에서 everybody, coding everybody로 바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그때 바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id 값이 execute_btn인 버튼을 자, 이렇게 되면 바로 이 버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를 이렇게 함수로 주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이것을 실행시키면 execute를 눌렀을 때 coding everybody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변경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코드 어때요? 세 줄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jQuery를 통해서 이 작업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withoutjquery.demo.html이라는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이 파일의 내용을 보진 않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수행한 그 작업을 하려면 자, jQuery를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 자체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드인데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웹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감하셨다면 이 수업은 성공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혹시나 jQuery 또는 HTML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다면 이 수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실패한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라이브러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내용은 잊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웹브라우저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jQuery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지금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알아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서정연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듈에 대한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